우리가 장을 지금 장이 뭐 돈이 좀 현금화 시켜서 뭐 빠짐이 많이 살 거라고 기대감을 가졌던 개인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주식 한 분들은. 근데 안 빠지면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면 안 빠지는 대로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안 빠지니까 여기서 안 빠질 것 같다. 더갈것 같다. 그랬을 때 종목을 봤을 때 그러면 사실 바닥이었으면 좀큰 비중으로 들어가서 내가 스윙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짧은 음봉을 줬을 때라도 내가 종목을 보고 있던 종목을 근데 비중을 적게 사야겠죠 대신에 들어가는데 조금 욕심을 부리고 뭐 혹시라도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스윙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가 이제 뭐 2분기 정도 나올 때 기대를 하고 큰 돈은 좀 세이브해 두고 여기선 단타 위주로 짧게 짧게 먹는 위주로 네, 그렇게 가는 게 지금 현명하겠죠. 이렇게 시장이 많이 뭐 빠질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근데 또 이러다가 또 갑자기 모르는 거예요. 어떤 악재 나오면서 추세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게 나스닥 선물 현재 실시간 수치입니다. 사실상 뭐이 HTS에서 영웅 같은 경우는 실시간은 이제 계좌를 갖고 뭐 신청을 안 하면 실시간이 아니고 지연 시세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건 실시간이고요. 저는 이제 이쪽 계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컴퓨터가 안 내렸는데 오늘 컴퓨터 좀 느려가지고 아 조금 그렇네. 그제죠, 그제. 그제. 5월 4일 월요일 날 오전에 요만큼 밀렸단 말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가 사실은 큰 추세선이었기 때문에 밀렸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걸 뭐 사실 저는 반등 쪽 확률이 높다고 봐서 그때도 이제 영상에도 얘기 드렸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매수 포지션을 노려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어찌됐든 여기가 만약에 깨졌으면 이게 하방으로 가는 건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실적이다 그렇고 뭐안 좋은 실적이 몇 개가 나왔어요. 아마존하고 그다음 뭐 테슬라 쪽에서도 CEO가 뭐 우리 테슬라 주가 비싸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결국 저가 매수세가 돌아 버리면서 이렇게 이 추세를 깰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그 감아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3일간 팡팡팡. 이날 아침엔 요까지 밀렸죠. 거의 뭐한 번만 더 깼으면 내려가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안 끼겠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다음 중요한 선은 여기겠죠. 여기 돌파하는지를 보고 여기가 만약에 못 돌파해서 쌍고점 같은 느낌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해주면서 돌파하느냐 아니면 다시 밀리냐 이제 그게 또 판단해야 될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봐야 되고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막 많이 같이 올라간 종목을 스윙으로 따라가긴 사실 좀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스윙으로 이제 분할로 사도 이렇게 음봉이 좀 나와줬을 때는 한국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 차라리 뭐좀 샀을 땐 괜찮은데